네, 여기는 스타이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. 제가 듣기로는 그 홍콩이 그 사스라는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를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겪어냈어야 됐죠. 그 시대에. 그래서 이 경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. 홍콩인들이 모두 뭉치고 홍콩의 문화인들이 모두 뭉쳐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, 경제를. 문화인들이 더 나서보자.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만든 곳이 스타일거리고,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과 또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, 또 그런 것에 앞장서서 또 문화인들이 했다는 것이 또 같은 예술업 종사자로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정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